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정확한 그 목적만 가지면 인생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빛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목적입니까? 대통령 당선이 목적입니까? 그래서 야권을 분열해야 되겠습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적화될까 봐서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건 분열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 이순신과 옹진과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순신의 목적은 뭐예요? 이 나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그래서 이순신의 목적은 이 나라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게 목표는 뭐냐면 일본군 싸워 막는 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근데 옹진의 목적은 뭡니까? 이 나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 높은 자리 3군 수군 통제사 저 자리, 저 자리 높은 자리 옹기 목적은, 목표는 누군가 바로 원수 일본이 아니고 이순신, 이순신을 죽여야 내가 제일 높은 자리 올라간다. 그게 옹기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순신이 나라를 사랑했습니까? 자기 거북선을 만들었습니까? 이순신이 그렇게 훌륭한 정과에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실로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리더십에서 보면 알잖아요. 훌륭한지 알잖아요. 근데 무엇 뭐 때문에 이순신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냐고요.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이순신이 그 사람 죽여버리고 지가 그 자리에 사직했다는 이 졸장부들, 오늘 한국에 수많은 졸장부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장부, 목적과 목표가 뭐냐고요. 무엇을 사냐고요. 우리는 십자가 피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아들딸 됐어.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해서 그 피값에 샀기 때문에 나는 정말 대속의 사랑 때문에 빚진자 신용으로 내가 뭘 한들 오늘 내가 1등 되겠다고, 아 무슨 소리야. 주님 받은 애가 너무 크니까, 사랑이 너무 크니까, 십자가 피해 그 보혈 때문에 샀으니까 주님 것이니까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쓸시없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달려가는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명확하게 방향 설정이 되면 인생은 가치관이 되고 의식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원동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의 목적입니까? 정권의 목적입니까? 정권 잡아서 뭐 되려고요? 실력도 없는 주사파들이 경제 다 파탄시켜놓고 이 나라 망하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고.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물론 저 자신도 정말 이대로 살까? 날마다 회개하고 산 거야. 휴, 나 진짜 목적은 뭐야? 왜 내가 또 빚나갔고 왜 변질되고 이런 생각하니까 날마다 인생 방향의 목표가 뭔가, 목적이 뭔가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영광을 해서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해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높이 돼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최선 다해서 달려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